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망나니 충혜왕과 그 시기 치열했던 권력 다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충혜왕, 왕정은 고려 제27대 충숙왕과 명덕태후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 간섭기 때 보통의 고려 왕자들처럼 10대인 14세의 나이에 고려를 떠나 원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승상 엘테무르의 총애를 받았고 16세 때 엘테무르의 최측근 가문의 딸인 덕녀공주와 혼인하고 몽골의 정치적 사정과 충숙왕의 병환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사냥을 하는 등 놀기를 좋아하였으나 당시 화폐 제도를 개혁하고 염장도감을 설치해 나라의 소금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원나라에 고려인 귀환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테무르는 충혜왕이 놀기만 좋아한다며 2년 만에 그를 원나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충수왕을 복위시켰습니다. 충혜왕은 복위를 위해 엘테무르의 자제들과 친분을 유지했으나 엘테무르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원 혜종의 즉위와 함께 엘테무르 대신 승상이 된 바야는 엘테무르와 가까웠던 충혜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바야는 충혜왕을 고려로 쫓아냈습니다. 충숭왕은 놀기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는 아들 충혜왕을 발필하고 비난하였으나 죽을 때는 그에게 다시 왕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야는 충혜왕의 즉위를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심왕 왕고가 고려왕 자리를 노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심왕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심왕은 심양왕의 칭호가 변한 것으로 심양왕은 당시 심양을 다스리는 직책입니다. 제26대 충선왕이 고려왕과 더불어 심양왕의 봉작을 받았고 후에 고려의 왕위는 아들인 충숙왕에게 넘기고 심양왕은 그가 총애하던 충렬왕의 손자 연안군에게 넘기니 그가 바로 심왕 왕고입니다. 참고로 고려왕보다 심왕이 원황제 후계 서열이 높았습니다. 다시 충혜왕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 충혜왕의 망나니 짓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충수왕이 죽자 충혜왕은 충수왕의 첩인 수비 권씨를 강간하고 외숙모인 황씨 역시 강제로 범했으며 장인의 첩인 황씨 역시 간음했습니다. 이렇듯 충혜왕은 어떤 여인이 예쁘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누구인지 상관없이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셋째 부인이자 몽골의 귀족인 경화공주를 범했는데 여기서 참 골때리는 것은 그가 무신인 송명리의 무리를 시켜 경화공주의 팔다리를 붙잡게 하여 못 움직이게 하고 입까지 막은 뒤에 강제로 범한 것이었습니다. 경화공주는 치욕을 느끼고 원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말을 사려고 했으나 충혜왕은 신하들을 시켜 말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경화공주는 차선책으로 조적이라는 자에게 이 일을 알렸고 조적은 심왕 왕고를 지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심왕 왕고를 고려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충혜왕은 경화공주의 일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원나라 사신이 고려로 와 경화공주를 아련하고 그때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신들은 일단 충혜왕에게 왕으로 인정한다는 징표인 국세를 넘겨주고 충혜왕과 고려 관리들을 원나라로 압송했습니다. 그 후 경화공주가 충혜왕의 최측근을 가두는 일도 있었으나 충혜왕의 부인인 덕녀공주가 이를 풀어주기도 하는 등 고려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충혜왕을 싫어하던 원의 승상 바얀이
바얀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던 원 해종의 사주를 받은 조카 토크토아에게 축출당했고, 토크토아는 중예왕에게 우호적이라 중예왕은 원 해종의 명령을 받아서 복위했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중예왕은 계속해서 망나니 짓을 했는데, 어느 날은 시망을 지지하는 권신인 권한공의 둘째 부인 강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박일할적을 시켜 강씨를 궁으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일할적이라는 사람도 제정신은 아닌 것이 충의왕보다 먼저 강씨를 간음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충의왕은 분노하여 강씨와 박일할적을 모두 죽였습니다. 충의왕의 이런 망나니 짓이 계속되자 현효도라는 자가 그를 독살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이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궁녀가 황후가 되었으니 그는 바로 기황후였습니다. 기황후의 오빠는 기철로 여동생이 황후가 되자 고려의 권력은 점점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기철은 충의왕의 망나니 짓을 원나라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나라에서는 충의왕을 더는 봐줄 수 없다는 여론이 생겼고 그를 또다시 잡으러 고려로 갔습니다. 충의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사이 자신의 측근인 배전의 집으로 가 그의 부인과 부인의 동생을 간음했습니다. 1343년 11월 겨울 원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들은 말을 구하러 왔다고 했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충예왕은 사신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대신 고용보가 사신을 맞이하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라며 그를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충예왕은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사신들은 충예왕을 구타하고 포박했습니다. 그러나 포박당하는 왕을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잡혀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원나라 사신 중 한 명은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고려의 대신들은 왕을 지키지 않는다며 신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충의왕은 원나라에 가서 황제에게 질책을 받고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충의왕을 태운 수레는 충의왕을 신경 쓰지 않고 엄청 험하게 달리는 통에 그 속에서 그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험난한 귀향길이 이어지던 중 충의왕은 귤을 먹다가 체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벗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